저 스님 쪽에서 보면은 글이 써 있나 보죠?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자가 보이죠? 예. 경화 수 월 거울에 비친 꽃 물에 비친 달 야. 당체 비진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아니다. 네. 여시 묘관 이와 같이 미묘하게 살피는 사람이라면 가위 지인이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그림자에 속지 마라. 그렇죠. 네. 네, 가짜에 속지 마라. 정보에 속지 마라. 뭐 이런 네. 네, 진실을 보라. 뭐 이런 말일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문구가 참 좋아요. 차 한잔을 마시더라도 이렇게 뭔가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실 수 있고 참. 하지만은 술을 마셔도 고수들이라면은 아마 능히 그치. 그걸 가지고 막 쉽게 차를 우리가 차를 가지고 놀듯이 하듯이?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와인 같으면 더군다나 더 그렇게 그런 어떤 많이들 예. 가지고 있죠. 오늘 제가 전에 신부님하고 한번 마셨던 차입니다. 색깔이 곱죠? 아주 빨간 검은 색깔이네. 그렇죠? 네, 무이암차. 예, 이 차 이름이 불견천이라고 하는 차입니다. 예. 예, 차 품종도 불견천, 만들어 놓은 차도 불견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동안 이제 신부님하고 제가 이제 많이 마신 차 가운데 무이암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홍포라든지 네. 육계 수선 등등 그렇구나. 수금기 등등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건성 그 무이산 쪽에 가면은 아주 바위 기운이 좋고 맑고 그런 곳이 있어요. 그걸 정암 지역이라고 해요. 정암 지역. 그 정암 지역 가운데 핵심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또 그 핵심이 되는 곳이 구룡가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 구룡가. 용이 아홉 마리 웅크리고 있다?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구룡가. 예, 과라는 게 이제 그 동물들이 깃드는 곳, 뭐 이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소가 있는데, 예, 안반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예,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가장 전설의 무이암차 대홍포 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백 년이 된 그 바위 중턱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수금기라고 하는 아주 또 전설적인 차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홍포 모수가 있는 곳에서 한 50여 메타에서 100여 메타 정도 그 정도로 아래쪽에 큰 이 암벽이 거의 붙다시피 한 지역이 있어요. 그 밑으로 계곡이 물이 흐르고 있고 그 암벽에 붙어 있는 곳에 손바닥만한 차밭이 밭대기가 있어요. 그게 100년이 넘은 그 차가 그 암벽에 붙어서 한 8걸음가가 있습니다. 그게. 근데 왜 불견천이냐?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왜냐? 이쪽도 높고 이쪽도 높아요. 해가 그러니까는 거기 사이에 딱 깃들 때만 이 햇빛을 볼 수 있는 거라 이 차가. 그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평균 하루에.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위에는 깎아지른 듯한 암벽입니다. 앞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암벽에 뿌리를 대고 살고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이제 조그만큼 그 돌을 쌓아서 밭을 만들어 준 거죠. 그게 이 차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매품입니다. 아무도 이 차를 마시기가 마실 수가 없어요. 비매품이니까. 근데 이제 그 무이산시에 가면은 무이성이라고 하는 큰 차 회사가 있어요. 굉장히 차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하는 곳입니다. 예, 그게 이제 뭐 무이성이라고
있죠. 그죠? 예. 무이성. 예. 무이스타. 예. 무이성입니다. 이제 거기에 회장, 부회장, 뭐 제가 이제 사장, 부사장 등등하고 좀 조금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는 제가 이제 좀 대접을 하고 제가 그쪽에 가면은 네. 제가 이제 대접을 바꾸는데 예. 대접 받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걸 저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귀한 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중에 예. 구할 수 없고 비매품이고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그 태어나 가지고 이거 맛본 사람 몇 사람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차가 햇빛을 적게 봤기 때문에 강렬함 같은 거는 조금 이제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얘가 100년이 넘는 세월을 암반에다가 뿌리를 대고 있었던 거예요.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 위에는 사람 발길이 안 닿는 곳에 기와요초들이 자란다고요. 비가 오면은 거기에 있는 물들이 바위를 타고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뿌리를 적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그런 느낌을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차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개 이제 무이암차라든지 이런 경우에 첫 번째 잔을 갖다가 그냥 비우거든요. 네, 근데 워낙 귀한 거라 첫 잔부터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도 잔 향이 많이 있습니까? 아유, 드셔보시면 아시죠? 예, 대단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뭐 향이 향이 네. 오죠 그죠? 네, 향입니다. 과연 그죠? 과연입니다. 그 생각이 드네. 불견천이라 차를 마시니 이 차를 마시니 너무 좋아서 하늘을 쳐다볼 겨를이 없다. 아니 그보다도 하늘을 갖다 이렇게 쳐다보지 않아도 하늘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예. 이 속에 하늘이 와 있으니까 네. 뭐 쳐다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참 차원이 틀린 차 같습니다. 100년 세월 동안 여기에는 약초들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녹아서 그 물을 빗물을 타고는 암백을 흘러내렸을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차를 맞고. 뭐 지금 못 가지고 있는 계란 그 아주 뿌리 깊은 향 이런 게 이렇게 있고 나 기운도 아주 좋은 것 같아. 그럼. 예. 그래서 쫙 그래서 미네랄 전부 다 해가지고 100년의 내공. 멋집니다. 예. 예. 안반에서 빨아 올린 기운 같아. 두 번째에서 안 마시고. 내가 누구다 하고 자기를 갖다가 확실하게 밝혀주는 그 그게 있어요. 이 불겐천만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에너지와 그 맛이 있습니다. 예, 아주 맛이 틀려요. 예. 딴 애가 못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 맛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 무이암차 정암지옥에 무이암차가 좋다는 뜻이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흙도 사실은 그 바위들이 부서진 거예요. 오랜 세월에. 그리고 또 좋은 차밭은 대개 이렇게 경사가 된 그 암벽에 이렇게 좁은 밭들이거든요. 층계층계층계 이렇게 마치 멀리서 보면 계단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 차나무들이 자라면서 뿌리가 전부 다 그 암벽에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암벽의 한 기운을 쏙 지가 빨아들이는 거죠. 지금 이제 뭐 별로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은 그 무이산 가면은 그 지역지역마다 가면은 그 암벽이 이렇게 지가 암벽에 안기는 건지 내가 암벽을 안는지는 모르지만은 기대가지고 아, 향도 맡아보고, 새로 맛도 보고, 기운도 느껴보고, 그럽니다. 근데, 얘는 지금 100년이 넘게 그러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그죠? 네. 그걸 우리가 또 대놓고, 맡으니 참. 대단한 거. 깊은. 아주 귀한 그 약초의 뿌리나 이런 것들이 품어내는 에너지가 물을 타고 내려오면서 그렇죠. 이 차나무가 불겐천이 흡수한 그 느낌이 와요. 네. 긴 세월 동안 한 눈물을 파듯이 거기서 똑같은 걸 해가지고 바위를 뚫고 암반수의 그 에너지를 갖다가 가지고 바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연의 에너지 그걸 우리한테 다시 뿜어줄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것 같아. 그럼 이 차가 이제 빈잔에 남아 있는 향을 우리가 이제 잔향이라 그러잖아요. 이 잔향을 세상에 틀려. 인공적으로는 이런 향을 만들어낼 수가 없을 거예요. 예, 틀려요. 예, 인공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물론 이것도 인공적으로 차를 법제하기는 했지만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예. 예. 예를 들어서 신부님들이나 스님들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옮기고 불경의 말씀을 옮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 말씀을 다시 자기화 만들어서 그치. 향기를 넣고 맛을 넣어서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과 그쵸. 그냥 녹음기처럼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런 차는 이 잔향을 맡으면 참 다른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차를 이렇게 마시거나 이러고 있으면 그냥 제가 찰나지간에 구룡가의 그 계곡 위에 암반 밑에 있는 불겐천의
자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향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차원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인간들이 다른 세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 열린다는 건 굉장히 큰 발견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예, 좋은 차가 이렇게 좋은 건데, 형도 그렇고. 신부님이 오신 덕분입니다. 아이고, 난 스님께서 초대해 주신 덕분입니다. 아, 이게 몇 봉지 안 왔거든요. 그럼. 몇 봉지 안 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도 그냥 잊어버린 듯이 놔뒀다가 이렇게 네. 필요한 때. 걸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도 무해자재한 차가 있는 거예요. 예. 차도 예. 이게 그러니까 무이산 같은 데는 암벽이고 이러니까 물이 좋죠. 물이 좋으니까 당연히 차도 좋고 그런데 대개는 석회질이 많은 그런 곳들. 왜? 유럽 가서 물 끓이면 허옇잖아요. 그렇죠, 허옇죠. 그게, 네. 예. 좀 거의 순수함에 가까운 그런 물들. 그래서 뭐 저는 신도님이 제가 워낙 차를 많이 우리니까 뭐 늘 이렇게 이제 부처님들에 올려놔요. 몇 박스씩. 그러면 이제 제가 갖다 쓰는데 이게 이제 지금 제주도 포우 같은가 뭐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차 우리는 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그 장인들로부터 이런 은제품을 이제 좀 선물을 받아가지고 쓰죠. 네. 그런데 은제품이 제가 볼 때는 찬물을 잘 맛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떻게 차를 우릴 것이냐 하는 부분도 근데 뭐 차만 종일 차만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그건 뭐 무쇠솥을 기를 내서 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을 텐데 이제 신부님이나 저는 다양한 일을 하는 가운데 차를 마십니다. 또 신도들과 차를 나누는 시간을 갖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무쇠솥을 써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 자리를 비우고 한참 있다가 돌아보면은 이 무쇠는 무쇠의 성질을 내요. 그렇죠. 얘가. 그래서 딱 끓이면 무쇠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을 안 꺼뜨려야 된다고 나는 봐요. 무쇠는. 아, 그렇겠죠. 예. 적어도 그 맛에 민감한 이라면은 계속 그 불 위에 무쇠가 있어야만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무쇠의 맛이나 조금 시간이 경과하면은 공기와 만나고 있으면 녹 녹내가 나버려요. 그래서 참 그 저한테도 저 있습니다. 오래된 무쇠 뭐 예, 솥도 있고 뭐 무쇠 골동 뭐 다 있어요. 옛날에 별걸 다 해봤죠. 그냥 다 해봤는데 은제품이 가장 원만한 것 같습니다. 참 모르는 거 다네. 정화시켜준다 그러고 예, 예. 좋아. 그림도 좋지만 글귀가 참. 예. 거울 속의 꽃.
물에 비친 달, 그걸 진짜라고 여기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거울 속에 꽃이 비치면은 돌아보죠. 거울 그렇죠. 앞에 진짜 꽃이 있을 테니까. 그렇겠죠. 예, 물에 비친 달이 있으면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겠죠. 네. 진짜 달이 거기 있을 네. 테니까. 예. 누가 말한 대로 손가락을 보면 손가락 보지 않고 가리키는 대로 보면은 그렇죠. 그 실제 예? 그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따라 음악이 참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원래 오디오가 신부님 오시면 좋아해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녹여놓는 것 같아요. 자기 기운을 하나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또 한 방울 한 방울 그렇지. 이렇게 하듯이 희망의 기운하고 소리와 향과 그렇죠. 예, 맛이 이렇게 어울려져 가지고 소리 향 차 차가 이렇게 가지고 삼박자 가지고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차에다가 음악도 담고 예. 신향도 담고 예. 그래서 사람의 향기도 담고 예. 두루두루 담아 가지고 마시면은 그 안이 좋을 쏜가. 그죠? 향과 맛을 두루 참 잘 갖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무이암차 그 정암지구에서 나온 차들은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향과 네. 함께 맛도 언제 시간 되면 한번 같이 가셔가지고 그러십시다. 바위도 오르고 계곡도 네. 한번 걸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예, 저는 뭐 그쪽에 중요한 곳들은 두루두루 다 이제 발로 걸어가면서 찻잎도 따서 씹어보고, 바위도 안아보고, 예. 물도 맛을 보고, 바람도 마셔보고, 예, 그러고 다 했는데요. 행복하죠. 그렇죠. 예.